로치님 번역 레딧 괴담. 63년 전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제 평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그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. 확실히 하지. 난 나이가 좀 들었어.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. 난 아직도 70대 초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었는데 말이야. 하지만 수학이란 게 참 간단하고 차비가 없긴 하지. 오늘은 내 75번째 생일이야. 하느님, 참 시간이 빠르기도 하지. 내가 여기 글을 적는 건 너희들에게 덕담 같은 걸 하러 온 게 아니야. 이 나이가 그렇게까지 내가 바래왔던 이정표는 아니었거든. 물론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게 기쁘긴 하지만 1년, 1년이 지나갈 때마다 내 살날이 점점 줄어간다는 게 느껴지고 있으니 말이야. 뼈는 시리지, 애들은 전부 다 멀리 있지. 그리고 내 침대 반대편이 빈자리로 남아있게 된 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어. 더 이상 남은 여생 뭐 하면서 지낼 게 없을 것 같아. 그러니 괜찮다면 생일 축하해요 라고 잠깐 나에게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?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. 그리고 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야. 난 이 이야기를 항상 내 안에 그냥 묻어놔야겠다고 생각했었어. 왜냐하면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니까. 아니면 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니 말이야. 하지만 말이야,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더더욱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지 뭐야. 그래, 내가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이유는 이 얘기가 정말로 날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로 끔찍하게 무서웠기 때문이야. 하지만 예전보다 이미 죽음이 더욱 친근해졌으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 좋겠어. 그 해는 1950년이었어. 장소는 메인주에 있는 조그만 도시였지. 난 다른 나이 또래 애들에 비해 꽤 작은 9살의 소년이었어. 그해 여름, 세상에서 딱 한 명 말을 터놓던 친구가 가족들과 함께 그냥 변덕인지 즉흥적으로 2,000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어. 그것이 내 생애 최악의 여름의 전조였지. 내 아빠는 계시지 않았고 엄마는 바출부였어. 이 사실을 기억해내다니 자랑스러운걸. 그래서 나는 걸핏하면 집 밖으로 나갔어. 난 조금 망설이다가 이번 여름엔 공공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자 결심했지. 도서관의 서적들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 서적 부분은 거의 메말랐다고 할 정도였어. 하지만 그 조그만 공간에선 허드렛 일도 잔소리하는 엄마도 없었어. 어머니, 저 세상에서도 편히 쉬시기를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곳엔 같이 어울려야 할 다른 아이들도 없었어. 그때의 나는 낮은 사회계층이면서도 소중한 자유로운 시간들을 그저 서가에서 보내고 있는 유일한 아이였었지. 그리고 나도 그런 생활이 뭐 그냥 괜찮았었고. 여름 전반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었어. 10시까지 자다가 내 잡일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으로 가곤 했었어. 내가 말한 자전거는 다 녹슬어 빠진 막대기에 바퀴 두 개 달린 걸 말하는 거야. 그곳에 도착해선 난 내 시간을 쪼개 무심코 혹은 고의로 도서관에 온 나이 든 사람들을 환하게 만들거나 했었지. 유쾌한 숙녀분께서는
내가 계속 혀를 튕기니 이런 씨벌 그 입 좀 다물어라고 진짜로 얘기했었다니까. 그때 난 처음으로 다 큰 어른이 씨발이란 단어를 쓰는 걸 보았지. 뭐 씨발 그게 대수라고. 나도 알아. 하지만 그때 당시에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었으니까. 따분했던 나날들은 어느새 비참한 주들로 바뀌었어. 이젠 차라리 학교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을 정도였으니까. 그 지하실을 발견하기 전까진 말이야. 정말 장담컨대 나는 도서관 곳곳을 구석구석 전부 돌아다녀 보았어. 그러던 어느 날 저 외국어 서적 뒤편 끝자리 구석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나무 문 위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지. 그곳이 모든 게 시작되었던 장소였어. 그 문에는 창문이 달려있지 않았고 오크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문 자체는 도서관 벽보다 훨씬 오래된 것처럼 보였지. 문에는 정말 말 그대로 고대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듯한 검정색 금속 손잡이가 달려 있었어. 이게 17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알았을 때는 뭐 그리 놀랍지도 않았지. 손잡이에는 발자국으로 보이는 듯한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. 문을 본 순간 나는 이 문 뒤에 있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금지된 것이다 라는 것을 느꼈어. 그리고 또 한편으론 이번 여름에 내가 마주칠 가장 즐거운 일일 것이라 생각이 들었지. 나는 재빨리 주위에 아무도 없나 살핀 뒤 육중한 손잡이를 돌리고 문 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.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. 그저 어둠뿐이었지. 난 몇 발자국 내딛어 보았지만 곧 멈추고 말았어. 나를 둘러싸고 있던 이 그림자들이 날 불안으로 빠뜨렸거든. 난 앞으로 손을 뻗어 휘휘 내저었어. 벽이나 잿꽂이나 어디든 무언가 붙잡을 것을 찾으려고 말이지. 내가 마침내 찾아내었던 건 훨씬 미묘한 것이었어. 그건 위에 달려있는 자그마한 실이었어. 하지만 뭐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실용성이 있었지. 나는 단단히 실을 붙잡고 아래로 잡아당겼어. 그땐 대부분의 많은 전구들이 실을 잡아당김으로써 작동하곤 했으니까. 그리고 이 전구도 그런 종류의 하나였었고. 내 주변은 순식간에 밝게 변했어. 나는 작고 먼지에 쌓인 플랫폼 위에 서 있었어. 그건 마치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생명들과 접촉하지 않은 듯한 흔적이 묻어나오는 듯 했었어. 내 왼쪽에는 오래된 나선형 계단이 놓여 있었는데 계단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보였어. 전구만이 이 방의 유일한 불빛이었지만 너무나도 약했어. 그래서 난간 너머로 밑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해도 계단의 밑자락은 깊은 어둠 속에 파묻혀 녹아 있었지. 난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했어. 이곳이 어디든 간에 이 장소는 동네 도서관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. 마치 완전히 다른 건물에 있는 것만 같았지. 하지만 어떤 9살 소년이든 이 미스터리를 풀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는 걸 좋아하진 않겠지. 그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난다면 사춘기도 겪지 않은 내 자신에게 제발 돌아가라고. 다른 건 뭐든지 해도 좋으니 제발 그 계단만은 내려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네. 넌 수많은 밤들을 잠들지 못한 채 보내게 될 거야. 난 그렇게 말할 거야. 하지만 물론 그땐 난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.
그리고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난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거야. 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난간을 붙잡고 굳게 앞을 바라보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. 나무로 된 난간은 잔뜩 메말라 있었고 쪼개져 있었지. 나는 즉시 난간에서 손을 떼고 중심을 위해 손을 붙잡은 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. 계단은 굉장히 길어 보였고 오로지 천장에서 비춰오는 희미한 전구불빛에만 의지해야 했기에 내 심장은 어둠 속에서 무자비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어. 어린아이들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 정도는 느낄 수 있지. 하지만 내 생각에 그저 아이들은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. 내 발이 시멘트 바닥에 닿을 때쯤엔 위쪽 전구에서 비춰오던 불빛은 이제 거의 기억 속의 일이 된 상태였어. 하지만 그곳엔 새로운 광원이 있었지. 오 하나님, 난 절대로 그걸 잊지 못할 거야. 내 바로 앞에는 문이 하나 있었어. 거대하고 진한 붉은색 계통의 문이 말이야. 불빛은 그 문의 뒤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. 그리고 그 불빛은 문의 내변에서 가는 선 모양으로 빛나고 있었다고. 불길하게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직사각형. 두 번째로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들어가서는 안 될 문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어. 내가 처음 들어왔었던 눅눅했던 방과는 달리 문 뒤쪽에 있던 방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있었어. 초점이 되돌아왔을 때 그 광경은 내 숨을 거의 멈추기에 충분했지. 그곳은 도서관이었어.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도서관이 말이야. 내 입은 감탄에 떡 벌어졌고 나는 거의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방 깊숙이 걸어 들어갔지. 너무나도 아름다웠어. 위층에 있는 도서관보단 한참 작았지만 마치 나를 위해 딱 맞춰서 재단된 것만 같았다고. 책꽂이에는 형형색색의 책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방 중앙에 있던 안락의자는 완벽하게 편안했어. 그리고 그 향기. 맙소사. 감귤향이랑 솔향이랑 섞인 것 같았는데 이 향기가 정말로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. 이 향을 정말 말로써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. 그러니 그냥 이렇게 말해도 충분할 것 같네. 난 살면서 이것보다 좋은 향을 맡아본 적이 없다고. 내 75년 평생 동안 말이야. 이 방은 대체 뭐지? 왜 내가 한 번도 이 방에 대해 듣지 못했지? 왜 아무도 이 방엔 없는 거지? 그때 내 자신에게 했었어야 할 질문이었어. 하지만 나는 그때 몹시 들떠 있었지. 모든 책들을 돌아다 보며 이 전국의 향을 즐기고 있을 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던 건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. 다시는 지루해지지 않을 거라고. 사실 지루함이 자취를 감춘 것은 겨우 3년 동안이었어. 내 12번째 생일날, 그러니 정확히 63년 전 이날 모든 것이 바뀌었지. 그날이 오기 전까진 난 내 지하실 속 피난처를 최대한 많이 들리려 했어. 일주일에 10대 번씩 말이야. 그 밑에선 아무도 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아무런 의심을 가지진 않았어. 나는 한 번도 책을 방 밖으로는 가지고 나간 적은 없었지.
대신 저번에 일담한 부분을 꺼내 마저 이어서 읽곤 했으니까. 나는 항상 진한 자주색의 안락의자 위에 앉았어. 내 곧장 건너편으로는 등받이가 동모양인 안락의자 한 쌍이 더 있었고 그 보라색 의자는 내 자리였어. 그렇지만 다른 의자는 그때라도 지금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네. 하지만 그 의자는 내 것이 아니었어. 그것만큼은 정말 확실했다고. 내 12번째 생일날 나는 평소보다 그곳에 늦게 도착했어. 엄마가 내 생일을 축하한답시고 학교 친구 몇 명이랑 사촌들을 우리 집에 불러 초대했거든. 하지만 그때 나는 감동받기보다는 오히려 지루했었어. 진짜 난 그냥 앉아서 책 읽으며 천국의 향을 맡으면서 그런 식으로 생일을 보내고 싶었단 말이지. 결국 손님들이 전부 다 돌아가고 도서관 문 닫기 15분 전이 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어. 뭐 문 닫는 거야 아무런 문제도 없었지. 어차피 직원들은 문을 잠그기 전엔 아래쪽을 절대 확인하지 않으니까. 그날 밤 나는 서사모험의 마지막 장을 음미하고 있었어. 기사, 검, 용 이런 것들 말이야. 그 책의 마지막 단어까지 읽고 커버를 닫기 전까지 난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했어. 방 안에 완벽했던 향이 순간 시큼하게 변했지. 나는 잠시 불안한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어. 객관적으로 이 향은 내가 이전에 맡았던 향과 같은 향이었어. 그 귤향과 솔향이 섞인 듯한 향 말이야. 하지만 그저 내가 이 향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였단 거야. 그리고 더 이상 이 향이 좋지 않았지. 그래, 마치 냄새로 느끼는 착시 같은 느낌이었어. 너도 알 거야. 왜 젊은 여성이 뒤를 바라보던 모습처럼 보이는 그 그림이 갑자기 너를 바라보고 있는 늙은 여성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 말이지.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는 것처럼 나도 이 향을 맡지 않으려 해도 맡을 수밖에 없었어. 마법은 풀려버린 거야. 또 처음으로 그 냄새가 어딘가 특정한 장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. 나는 두려움을 잔뜩 품은 채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쫓아갔어. 마치 미친 개처럼 말이야. 그러다 내 뒤쪽 근처에 있던 책꽂이에 도착했어. 책꽂이는 완벽하게 평범해 보였지만 책들 중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어. 그 책은 거대했고 색바랜 고동색의 가죽 커버를 가지고 있었어. 그리고 책 등 위쪽에는 눈에 띄는 검정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. 이 책이 냄새의 원인이었지. 앞표지를 열자 빛빛색의 잉크로 휘갈겨 쓰여진 한 줄의 문장이 첫 장 맨 꼭대기에 적혀 있었어. 슬픔을 내려놓아라, 친구여. 그리고 놓인 곳에 내버려 두어라. 이 문장을 바라보며 나는 홀린 듯이 내 의자를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어. 나는 페이지를 넘겼어. 공백. 냄새는 심해져만 갔어. 또 다른 페이지. 공백. 그리고 여전히 냄새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. 나는 잠시 페이지를 넘기는 걸 멈추고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억누른 뒤에 다시 걷기 시작했어. 내가 안락의자 근처에 다다랐을 때쯤 난 마지막 페이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지. 그리고 그곳엔 똑같이 불길한 글씨체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게 적혀 있었어. 바로 내 이름.
난 책을 떨어뜨리고 문을 향해 달려나가려고 했어. 하지만 시선을 앞을 향해 돌렸을 땐 난 내 심장이 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.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. 빈 의자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어. 양복을 입고 있는 노인이 내 앞에 있었지. 다리를 꼬은 채 약간의 미소와 함께 날카로운 회색의 눈으로 가만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어.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모든 게 과했어. 난 무릎을 꿇고 안에 있는 카펫 위에다 전부 개원했지. 입을 닫고 내가 토한 걸 바라보자 나는 그 노인이 웃음을 터뜨리는 걸 들을 수 있었어. 난 믿을 수 없이 그를 바라보았지. 누구세요? 내 목소린 잔뜩 겁에 질려 있었어. 그는 벌떡 일어나서 내 어깨를 다정하게 붙잡아 내가 의자까지 가는 것을 도와주었지.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. 시작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. 조금 걱정이구나. 그는 카페 뒤에 있는 구토 더미를 바라보며 말했어. 그 냄새. 익숙해지기 위해선 대가를 치러야 한단다. 도대체 누구세요? 난 다시 되물었어. 오늘 밤 넌 지금까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알게 될 거란다. 그는 말을 이어갔어. 난 친구로서 저 위에 놓여진 모든 폭풍으로부터 널 지켜줄 안식처를 제공하고 싶어 온 거란다. 그때 내가 오로지 원했던 것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지만 난 가만히 앉아 있었어. 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어. 너의 엄마가 죽었다 얘야. 부엌에서 자신의 손으로 말이야. 그 풍경이 정말로 참혹했단 걸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. 그는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눈은 장난스럽게 반짝이고 있었던 것 같아. 물론 넌 이런 선택지를 피하고 싶겠지. 그리고 난 너에게 더 안전한 선택지를 보여줄 수 있단다. 그의 말에 공포에 질려 피가 얼음장같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나는 그를 믿지 않았어. 나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? 나는 훨씬 용감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물어보았지. 그는 늙고 쉰 듯한 목소리로 웃었어. 너와의 우정만 바란단다, 얘야. 그가 말했어. 그 대답이 불충분해 보였던 걸 느끼자 그는 설명을 덧붙였어. 나와 같이 여행을 떠나지 않겠니? 내일은 아주 숭고하기에 넌 내 견습생으로 들어오게 될 거란다. 그리고 만약 내 목숨이 다한다면... 그는 지친 듯이 한숨을 내쉬곤 가느다란 그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흰 머리를 훑었어. 만약 그때가 된다면 내 일은 너의 것이 되겠지. 난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슬며시 발길을 옮겼지만 그와의 시선은 절대 깨뜨리지 않았어. 당신 미쳤어요. 난 그에게 말했어. 내 엄마는 죽지 않았어요. 안 죽었다고요.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면
가서 확인해 보려무나. 그는 문 쪽을 가리키며 손을 뻗었어. 나는 그에게 경멸하는 시선을 던지고는 출구를 향해 달려나갔지. 내 손이 손잡이에 가까워졌을 때쯤 그가 내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어. 나도 모르게 나는 고개를 돌렸지. 너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거란다, 예이야. 만약 네가 그 길을 더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내 말은... 그는 벽을 쓸던 손을 멈추어 세웠어. 날 어디서 찾아야 될지 알고 있을 거야. 난 뒤에 있는 문을 쾅 하고 닫고는 오래된 계단을 두 칸씩 공중공중 올라갔어. 도서관을 빠져나와 자전거 위로 기어 올라타 급히 달려나갔어.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. 난 자전거를 땅바닥에 던져놓은 채로 조심스럽게 집을 향해 다가갔어. 그 노인은 분명 거짓말을 한 걸 거야. 그랬어야만 했어. 여전히 눈물은 내 눈가에 매달려 있었어.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나는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안으로 들어갔어.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아서 난 부엌으로 발을 옮겼지. 지금까지도 난 왜 엄마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. 난 내 평생을 그 메인주의 작은 마을에서 살아왔지만 공공도서관만큼은 거의 가까이 가지 않았어. 20대 후반에 한번 용기를 쥐어짜서 도서관 안으로 발을 들인 적이 있었지. 그때의 삶은 만족스러웠고 내 공포심은 빈둥거리던 호기심에 뒤덮이기 시작하고 있었어. 내 지하실 도피처로 이어지던 문이 있던 자리에는 빈 벽만이 남아있었어. 난 사서에게 지하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보았지. 물론 내 마음속에선 이미 어떠한 대답이 나올지 알고 있었지만 말이야. 그녀가 말했어. 지하실 같은 건 없다고. 이곳엔 지하실 같은 건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. 만약 그녀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시구역 조례가 이 구역에서는 지하실을 금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거야. 오래전 그 생일날 그 이후로도 이 역겨운 달콤한 냄새는 날 계속 쫓아오고 있어. 그 불쾌하게 짝이 없는 귤과 소리 섞인 향. 그날 내가 부엌에서 엄마를 보았을 때, 그 피웅덩이에 주저앉았을 때 나는 그 향을 맡았어. 대학교 시절 내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내 아파트 문을 두드리던 남자가 나에게 돈을 달라 빌었을 때, 그리고 내가 거절하자 초주검이 될 만큼 나를 때려 눕혔을 때 나는 그 향을 맡았어. 아내가 두 번째 아이를 유산했을 때 나는 그 향을 맡았어. 네 번째 아이를 유산했을 때도 나는 그 향을 맡았어. 그리고 내 첫째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한 채 가족들이 쓰던 차를 몰고 나가다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였을 때도 나는 그 향을 맡았어. 내 아내가 아플 때마다 나는 주기적으로 그 향을 맡기 시작했어. 그녀는 결국 작년에 죽었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혼자가 되어버렸어. 그리고 지금 나는 그 향을 매일매일 맡고 있어. 마치 초대장을 받는 듯한 기분이라고. 몇 달 전 도서관을 다시 찾아갔을 때 고대의 손잡이가 달린
조그마한 오크나무 문이 그곳에 있었어. 항상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말이야. 그날 이후로 저녁에 하던 산책은 항상 나를 도서관으로 데려갔어. 그 안으로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, 하지만 오늘 밤 아마 나는 그곳으로 들어가 볼 것 같아. 그래, 난 죽는 게 무서워. 하지만 요즘엔 살아있는 것이 더 무섭다고 느껴져. 그 노인의 말이 맞았어. 내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, 이 길이 나아질지조차 나는 의심스럽다고. 슬픔을 내려놓아라, 친구여. 그리고 노인 곳에 내버려 두어라. 그는 나에게 안도를 약속했어. 피난처를 주겠다고. 그 말도 사실이었던 걸까? 확인할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이야. 결국에 나는 그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알고 있으니까.